뇌호 코스트를 쓰겠다는 거는 덱 압축의 의미가 있겠죠. 방금은 너무 덱이 두꺼워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겠지만. 희귀유물. 세 번의 전투. 여기로 가볼까? 아니면 여기? 하나, 둘, 셋. 물음표에서 몹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의심도 지금 효과가 안 나요. 그죠? 우성만 계속 돌려도 1코스트씩 버니까. 우성이 5코스트. 플라즈마 3개 발현하면 6코스트. 뭐 1코스트로 순환을 돌릴 수 있을랑까는 모르겠지만. 베타 이미지 충격파인 것 같네요. 이 나약한 덱으로 엘리트를 두 마리를 잡아야 돼. 이쪽으로 가면 한 마리이긴 하구나. 다중시전. 이거라도 써야 딜이 나오지. 밑작업. 그러면은 뭐 커패시터 엑스킥
커피시터 쓸만한 덱도 아닌 것 같은데. 이중시전, 다중시전 쓸것 같으면은 저게 있어야지. 암흑. 아, 일, 아니, 일. 캐릭터가 조금 어려워요. 덱이 잘안 짜져요. 카드 파밍을 너무 보편적인 카드가 별로 없어. 확실히 기존에 있던 덱들이랑 차별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기존 캐릭터랑 다른 느낌은 있어요. 되돌리기. 아, 이거 자꾸 깜빡이는 거. 왜 이러는 거지? 재구성 되돌리기 눈보라. 되돌리기 다중시전 이렇게 들어갈까? 핵분열 디스크 사야 되고. 아, 그리고 암흑카드 여전히 없네요. 핵분열이라도 하나 쓸까? 다중시전이랑 핵분열은 약간 안 맞잖아, 저것들은. 뭐, 완전히 안 맞는 건 아닌데. 신성 하나 사죠. 신성이랑 디스크랑. 아, 탐색 나와도 신성 바로 쓸수 있네. 이렇게 꾸릴 수가. 아니, 헬로월드? 써야 되나? 오한도 쓸걸 그냥. 예, 여태 하고 싶다. 오한 수비. 걷어내기 다중시전 36댐.
밀집 목표 수면 카드가 전에 두장 있었는데, 이번에 하약 먹어서 한 장으로 바뀌었어요. 있었는데요. 아무 카나 있으면 좋겠는데. 융합이고 핵분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스네코? 아니야. 아, 뭐야 이게. 저열 짓고 수상사 열지 말까? 디펙트 카드 어디서 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디 올라와 있는 건가? 에너지를 타야 되나? 이제 신성에다가 서치 카드 두장 있어가지고 강화 부담은 거의 없는데, 사실 에너지 쪽으로 덱을 짜고 싶어도 짜본 적이 없어. 1턴 아이스크림. 뭐, 이 정도 카드는 그렇게 타는 카드로 하니까. 암흑 하나 찾아보자. 암흑 좀 줘봐요. 아이씨, 진짜. 그거 들을 게 깨짝이 없다고요? 암흑 들을 게안 주네, 진짜. 핵분열은 왜 3트야? 아, 안 열려고 했는데. 아니, 암흑 하나도 안 줘. 나도 암흑 쓰고 싶어. 미친다, 진짜. 암흑이면은 혼돈도 되고, 그거 뭐냐. 아무튼 많은 신성. 아, 순서 바꿨네. 토리.
암흑 무지개 저거 혼돈. 혼돈도 뭐 암흑이 100% 아니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죠. 그게 끝인가 근데? 더 없나? 밀집을 얻습니다. 아니, 기껏 코스트 남겨봐서 한다는 게 타격 쓰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얘는 뚱렘린 살려놔도 큰 문제 없네. 네, 전체 데미지에다가 암흑 받는 거, 그것도 있네요. 아니, 이거 막을 수가 없는데. 데미지는 보스급이요. 아, 좀! 아, 좀! 어둠. 아이, 미친 게임 진짜. 이제 파밍 그만하고 보스 나갑시다. 또 물음표 가다가 도적단 만날 것 같아. 돈줘 그냥. 만나면 돈 줘. 자가수리. 자가수리라도 써야 되나? 신캐 이름 디펙트요. 홀로그램으로 다중시전 가져올까? 홀로그램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자가수리 하나 쓸까? 체력 잡고 깎이는데. 아. 아이, 상자 습관적으로 여네. 영 코스트 카드 빨리 피신시켜야지. 암흑 남겨둘걸. 이러면 잡은 거지. 물하 덱 모양새는 나오네요. 배터리 하나 더 쓸까?
그거 어디 갔지? 핸드 있나? 이중시전 되돌리기 5번 쓰면은 65뎀이라서 안 죽죠. 되돌리기를 써야 돼. 확실히 병속의 신성이 좋긴 하네. 아, 이제 강화할 필요도 없잖아. 자고 룬 12면체 받으면 되고. 어둠? 고환? 백수. 아, 백수 먼저 써야 되는데. 커패시터 쓸 필요 없잖아. 그래도 쓰자. 백색소만 더 있네요. 공짜니까 씁시다. 강화할 필요가 없어. 강화할 필요가 없어. 영창 가자. 시성. 백소 두개 가져오고. 여기서 탐색을 다 뺄까? 다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메아리. 헬로월드 쓰지 말걸 그랬나? 어둠? 되돌리기. 부패를 지금 뺄까? 부패 맞네. 오한이라도 써놓을까? 쓸 필요 없어. 실수했네. 어둠 탄탄에 또 쓰고. 메아리죠, 지금.
다중이 10번이 되나요? 쫄목 둘 다? 아,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 지식이 들었다. 지식이 들었다. 다음 오브로 쓰는군요. 배터리 20댁. 뭐야, 왜 배터리 또 2스택이야? 4스택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3스택 돼야 되는데. 안 쌓이네. 이번 턴은 쌓이긴 쌓였는데. 다음 턴에 수비 어떻게 하지? 아니면 수비할 필요가 없나? 다음 턴에, 아, 다중 저기 있구나. 다중이 없네. 냉정함으로 다음 턴에 다중 잡힐 수 있게 한번. 아, 어둠 떨어졌네. 괜찮아. 다음 턴에 다중이 잡히기를. 안 잡혔죠? 이중시전이라도 쓸까? 걷어내기 다중하면 죽나? 어, 킬각이네. 안 떴습니다. 아쉽네요. 그럴 수도 있지. 이번 턴에 코스트 유지 없죠. 이걸 맞네. 킬각은 아닌데 스피다. 킬각이네. 왜? 몰라. 죽었으면 됐어. 밑작 없을까? JW005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죽었으면 됐어. 밑작업으로 드로우 보면은, 잠깐만, 드로우 볼 필요 있나? 지식이 줄었다. 드로우 볼 필요 없잖아. 그리고 탐색을 처음에 다 쓰지 말고 남겨놔야겠다. 젠반구 쓸까? 예, 존버 다중각입니다. 상점.
어차피 엘리트 못 피하지. 아, 피할 수 있네. 엘리트 안 잡아. 엘리트 싫어. 엘리트 혐오합니다. 그러게요. 백색 소음이 낫겠네요. 아, 백색 신성이 낫겠네요. 코스트가 갑자기 너무 많아서. 갑자기도 아니지. 근데 코스트가 너무 많아. 다 쓰지도 못하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냉정함이 나왔네요. 필요한가? 아니야, 필요 없어. 전자기장. 와, FTL. 와, 갓겜. 암흑으로 밑작업해야 되죠. 아, 어둠. 강력. 어, 편견? 편견 받아주시라. 되돌리기 써야 되고. 아, 오한 먼저 쓸걸 그랬나? 수비는 어떻게 하지? 오한을 먼저 썼었어야 했구나. 작은 소리. 맞고 다시 치워지 뭐.
더 버텨야 되죠. 다중 시선을 너무 빨리 들고 왔나봐. 그래도 지금 다중으로 이거 잡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죠? 나을 것 같죠? 아, 나 적었었는데, 편견. 도포로 끝냈어야 했네. 어후. 강력한 것들. 오하니 뭐죠? 아, 오한. 오한 쓰자 이번에. 딱히 탐색 쓸 필요 있나? 백색 소음 강화하면 좋아지는 건 맞는데, 굳이 해야 될까요? 아, 하긴 뭐,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하자. 백소랑 오한이랑. 안 먹어. 딱히 쓸거 없는데 전자기장 쓰고 넘기는 게. 아, 백소랑 저주 들고 와야겠다. 아, 버퍼 빠짐. 아니, 이거 데미지 들어온 게 어딨어? 글쎄요, 탐색 순서 상관이 있으려나? 한번 유심히 봐야겠네요. 상관 없겠군요. 없겠지 뭐. 어, 타격. 딱히 강화할 것도 없어. 그래도 뭐 자는 거보다는.
백소? 탐색 백소. 어두움은 들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중을 이번에도 쓸까? 다중 되돌리기 이렇게? 아니야, 다중 들고 오지 말고. 배터리 되돌리기 이렇게 할까? 아니면 배터리만 두 개 가져올까? 아이, 저거 스택 다 줄어드는 거 봐. 아우, 다행이다. 독보 시간 쓰길 잘했지. 눈보라, 냉정함, 레이저 포인터. 딱히. 딜 조금 더 땡겼으면 좋겠는데, 아닌가? 충분한가? 하긴, 몇 턴만 더 버티면 딜 충분하지. 백소 먼저 가져오고. 어둠? 되돌리기? 배터리 보정? 아, 백소 먼저 해야지. 메아리 두 개. 쟤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사기 쳤다. 아, 맞다. 홀로그램 넣어야 돼. 다중 언제든지 서치하려면은 탐색은 왜 이렇게 잘 잡히지? 좋긴 한데. 백소. 어둠은 첫 턴에 써야 되고. 아이, 백소 먼저 써야 되는데 이거. 자꾸 까먹네. 근데 지금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플레이해야 돼요.
예, 소멸 카드 되돌려도 소멸됩니다. 스킬 카드라는 메시지 없지 않나요? 카드 두 장을 골라. 툴팁 있나? 코스트를 어떻게 하지? 아하하, 헷갈렸어. 아씨. 집에 갔어. 이거 맞아야겠네. 엄마야. 겁나 세네. 이건 안 쓸 수가 없죠. 이제 버티면 사는데, 아유, 오케이. 죽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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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오야. 아싸, 동생이. 예. 이 남고 이겼네요. 네, 마지막에 갑자기 분위기 싸해질 뻔했네. 저주가 발동이 안 되네요. 버그가